아 이거 나 진짜 이 노래를 좋아.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. 아, 이 노래 나 진짜 이 최진영 형님도 너무 좋아했고 앨범도 샀었고 처음에 가면을 쓰고 나오셨어요. 최진영 형님 스카이라는 이름으로. 근데 왜 처음에는 얼굴 공개를 안 한 거예요? 뭐 그때 이제 아무래도 찐누나였던 최진실 누님께서 워낙에 진짜 대스타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누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정한 최진영 가수로 인정을 받고 싶으셨다고 합니다. 이 노래 원곡 자가 네. 아니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김정민 형이었다고 해요. 오. 아 어떻게 보면 최진영 씨도 사실 허스키한 목소리로 완전 허스키한 보이스로 분위기는 비슷하다. 네. 이 노래를 이제 플라워의 고성진 씨가 작곡하셨는데 원래 김정민 형한테 주려고 했던 노래인데 그 당시 때 같은 소속사였던 이제 최진영 형님이 또 우연히 이 노래를 이제 듣게 된 거죠.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나 그러니까. 보다. 이건 내 노래구나. 와, 우리 김정민 형이 부른 영원도 있어요. 직접 이제 그 너튜브에 올라온 영원이 있는데 우리 김정민 형 너튜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영원 잘 어울리지? 저 성대가 진짜 튼튼해. 몰랐다고 말을 할게. 왜요? 들으면 따라할까봐? 들으면 앞으로 이 노래 부를 때 정민이 형처럼 부를까봐 죄송합니다. 정민이 형 귀를 막았어요. 아, 인간 스펀지예요. 들으면 다 빨아들여. 아, 이 노래 한번 노래방으로 한번 해볼까 가나요? 진짜? 아, 나 진짜 좋아하는 노래라서. 이제껏 나 숨쉬고 있는 때문에 이제
사는 법을 알겠어. 세상이 원하는 걸 다시 내 삶을 돌려. 널 만난다면 널 잊지 않을 거야. 기다릴게.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말 부를 때 한없이 사랑했던 추억만을 가져갈게. 우리 다시 널 만난다면 KBS 조이.